지금 오늘 12시 잠수대교 상황입니다. 와, 완전히 물에 잠겼네요. 이렇게까지 잠긴 줄 몰랐는데. 세대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활포 올림픽대로가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처럼 됐습니다. 세비섬은 둥둥 떠올라와서 높이가 엄청 높아졌네요. 그리고 여기 광장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광경은 제가 여기서 5년 정도 살았는데 처음 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세리섬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이렇게 활포 올림픽대로까지 위협할 정도는 처음 봅니다. 그래도 비가 잠시 그친 틈이라 원래 63빌딩 여의도가 보이네요. 와, 자세히 보이시죠? 잠수교는 아예 흔적도 안 보입니다. 기둥만 보입니다. 불난 뒤끝은 있어도 물난 뒤끝은 없다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네요.